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면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 건강하면 안 돼. 왜요? 아, 많이 살았잖아요. 이만큼 산 사람 없어. 계십니다. 자, 100세가 넘었어도요. 자, 지금처럼 과일을 깎는 이점철 할머니 손놀림 보십시오. 능숙하고 저는 못 깎는데. 섬세하시죠?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상 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 따라 겉모습은 바뀌어도 부지런하고 깔끔한 이 천성은 여성스러움은 변함이 없으신데요. 그게 깎으셨네요. 잘했다. 자요? 눈도 좋으신가 봐요. 보십시오. 할머니를 뵈러 찾아온 제작진에게 손님 대접 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할머니가 깎아주셔서 더 맛있나 봐요. 그렇죠. 네. 제작진의 칭찬에 보십시오. 수줍게 미소를 지으시죠. 손으로 과일을 돌리시고. 지금껏 변한 강산도 10번이죠. 긴 세월을 사셨지만 할머니 아직까지 소녀 같은 모습을 간직하고 우리 아버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장사하시는 데 방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 그게 옛날로 생각하면 노동이고 요즘으로 생각하면 운동이라 그게. 그리고 쉼 없이 일을 해내는 것 같아, 내가 봐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쉴틈 없이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어르신. 보십시오. 문 열고, 할머니, 또 빗자루 들고,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데, 깔끔한 설격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방바닥에 작은 먼지나 부스러기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바로 빗자루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바로 쓸고 털어내십니다. 덕분에 할머니의 방은 말 그대로 청정지대인데요. 이 방을 청소하는 일, 할머니에게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라고 하십니다. 이 청소뿐만이 아닌데요. 또 이번에는 뭔가를 손에 들고 욕실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날씨에 시원하게 목욕이라도 하시나 했는데, 물을 트시더니, 자주 하신다는 증거죠? 네. 빨래 하십니다. 같이 사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려도 할머니께서 직접 빨래 하시는 데는 특별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 바빠요. 모친 게다 하지. 저밥다 매지. 분량 다 채지. 아유. 그래 내가 하잖아. 마음도 넓으시지. 세탁기가 있어도 할머니께서는 매일매일 빨랫감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빨고 계십니다. 꼭 저렇게 얼굴 한번 닦으시죠. 땀으로 젖은 얼굴을 곱게 닦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요. 청소며 빨래며 이제는 자식들에 맡기고 좀 편하게 쉬셔도 좋으련만. 할머니께서 하루도 일감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인지 건강하게 101세 여름을 보내고 계신데요. 자, 바깥은 이렇게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조금 덥긴 해도 빨래를 말리는 데는 더 좋고. 좋은 날씨죠? 네, 청소에 빨래 피곤할 법도 한데, 할머니 기침 기색도 없으시고, 볕이 잘 드는 곳에 빨래까지 적적 넣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할머니의 아침이 또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점심 때된 거예요. 네, 한참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불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요. 이불 호청을 또 새로 바꾸실 생각이십니다. 더위에. 그냥 잘 거는 그다음에 당신이 알아서 해. 본인 거는 반성해야 되겠어요. 거의 100년간 이 바느질을 해오신 할머니신데요. 이제 달인 수준이 되셨지만 무심한 세월 탓에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있죠. 이 바느귀에 실을 끼우는 일입니다. 한번 묻혀보시고. 자, 바늘과 실에 온전히 집중하시는데 어떨까요? 실이 좀 굵죠? 예,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못하는데. 기차. 우리 한날 아들한테 끼워달라 하더라고. 그런데 못 끼운 게 당신이 받아가야 다시 끼우되 어머. 끼워놓고는 좋다 하더라고. 내가 끼웠다 이거는. 지금은 눈이 많이 나빠진 탓에 이불 호청 후에 꿰매는 일이 예전 같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이 바느질은 할머니가 여전히 또 제일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하십니다. 아주 쓱쓱하시네요.